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생태 연못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2020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생태 연못 일련살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못의 크기는 폭 3m, 너비 4.5m, 높이 1m, 수심은 70에서 80cm 정도입니다. 텃밭 관수시설을 농업용 물탱크를 사용하는 것과 연못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연못을 하는 것이 활용도가 더 높고 미관상 좋은 것 같고 잉어도 길러보고 싶은 욕심에 연못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사 비용은 물탱크 가격과 비슷한 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포크레인 반나절, 시멘트 벽돌 3바레트, 시멘트 30포, 철근, PVC관, 비닐과 소소하게 들어가는 철물들입니다. 수조 바닥에는 수생식물을 심을 수 있도록 30cm 정도 높이로 벽돌을 쌓아 공간을 마련하고 흙을 담았습니다. 이곳에는 수련, 미나리, 부두를 심고 물에 뜨는 수생식물은 물배추와 불의 옥잠을 키웠습니다. 연못을 관리하기 위해 연못 안에 계단을 설치하였는데 시멘트 계단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유튜브를 보고 배워서 바위 느낌이 나도록 표현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다리 놓기. 텃밭 둘레에 있는 나무 바레트를 상판으로 하고 비닐을 깐 다음 거푸집을 세우고 철근을 가로와 세로로 엮어서 놓은 다음 시멘트를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다리 상판과 난간, 시멘트가 굳는 동안에는 연못 벽을 바위 느낌이 나도록 색을 칠했습니다. 바탕칠로 먹물과 아크릴 물감으로 어둡고 진하게 색칠한 다음 밝은 색을 위로 올려서 입체감이 더 도드라지도록 표현해 보았습니다. 난간은 손이 직접 닿는 곳이어서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고무풍선 안에 시멘트를 묽게 개어 부어서 굳혀 모양을 냈습니다. 연못 만드는 작업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못에 물을 채우는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로 계곡물을 이용하는 것과 둘째로 텃밭 배수로 아래에 유공관을 묻어서 빗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입수량을 조절하기 위해 밸브를 달아서 가뭄과 장마에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유공관을 통해 빗물을 받았더니 황토빛이 되었습니다. 황토물을 여러 번 물갈이를 해주어 시멘트 독성 물질이 빠져나가 수생식물과 물고기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연못에 찾아온 첫 번째 손님은 참개구리입니다.
이제 연못물도 어느 정도 정화가 되었고 수련도 자리를 잡아 꽃봉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어와 금붕어를 데리고 왔습니다. 수련이 피고 수련잎 사이로 빨갛고 노란 금붕어와 잉어가 너무도 예뻐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연꽃은 어찌나 이쁘던지 이 맛에 연못에 물고기를 키우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어떤 영상보다도 몰입감이 있어 한참을 보아도 질리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요. 모기 걱정. 연못을 만들면 모기나 날파리 유충이 자라서 모기가 들끓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연못에는 장구벌레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물고기 밥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괜한 걱정을 했나 봅니다. 잉어와 금붕어가 정말로 빨리 성장합니다. 처음 연못에 들어올 때는 새끼 손가락보다 작았는데 10월 중순이 넘으니 잉어는 20cm 정도까지 컸습니다. 잉어는 큰 물에서 놀아야 크게 성장한다는 코이의 법칙이 실감됩니다. 한겨울이 왔습니다. 배관이 얼어서 물이 끊긴 지도 보름이 넘었는데 얼음 두께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두꺼워 보입니다. 겨울에 얼음이 얼 것을 대비해서 수심을 70cm 정도로 했는데 이것도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날이 풀리기 시작하고 계곡물이 녹아 연못에 물이 들어올 때 얼음을 깨서 보니 두께가 20cm 정도 됩니다. 다행히 얼음 아래 50cm 정도 공간이 있었네요. 살펴보니 늦가을에 봤던 모습보다 오히려 살이 쪄 보이네요. 겨우 내 연못 안에 먹을 것이 있었나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에는 연못물을 모터와 연결하여 밭에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